이때 나의 스승 되시는 홍성근 목사님이 와 이렇게 뜨겁게 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땅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땅 얘기. 예, 땅 얘기. 도대체 어떤 땅이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이 열매 맺는 땅인가? 예, 이런 거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아, 제가 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 재정 강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주께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13장에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13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제 땅으로 옮겨가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이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롯도 함께 같이 간 거예요. 롯이 함께 아브라함하고 같이 갔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요. 13장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이 그들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많은 거예요. 재산이 불어난 거예요. 롯에게도 재산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물과 초원이 없기 때문에 넉넉히 같이 동거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이물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는 게 뭡니까? 그 유명한 말 아닙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야,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너 좋은 땅 선택하면은 나는 그 다음 땅 그대로 있겠다. 여러분 조카와 삼촌이에요. 그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의 모든 권리 포기는 조카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롯이 10절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롯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롯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롯의 시선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바라봅니다. 와, 물이 넉넉한 땅이네. 이 롯의 시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롯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받을 땅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셔야 되는지 여기서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롯이 이제 장막을 옮겨갔죠, 그죠? 그리고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요, 이게요.
지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이 약속이 우리 약속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쪽 갭으로 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가? 지금 보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약속을 다시 되풀이하시는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고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세계관 가운데 롯의 요소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암직한 거, 내 눈에 먹음직한 거, 여러분 사고관 안에 잘못되어 있는 왜곡된 사고관들, 지금 재정강이 쭉 하면서 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들, 이런 요소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노세 요소는 무엇인가? 이 노세 요소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생각이 날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막 생각나게 도와주실 것이에요. 아, 내 안에 노세 요소,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만한 이 노세 요소들, 이 요소들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요 떠나보내셔야 돼요. 이 노과 함께, 노세 시선은 뭐냐, 아브라함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노세 시선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노시 떠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노시 여러분을 떠나보낼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또 놀랍잖아요. 종과 행을 다녀봐라. 17절에 그 땅을 너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바라보면 그 땅 전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 약속 받기 위해서 여러분 롯을 제거하십시다. 예, 오늘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작업하셔야 되는 거는 숙제 내주는 거예요. 나의 롯은 무엇인가? 이걸 쭉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못할 만한 이 롯의 요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지 못할 만한 이 롯의 요소, 이런 것들을 쭉 적어요. 그리고 재정 강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예.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떠나보내세요. 그걸 제거하기 시작하세요. 떠나보내고 제거하는 것은 영적 전쟁과 함께 선택입니다. 선택 아시죠?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있던 것을 발길을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이 어떠냐면요, 이 작업이 끝나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합법적 후손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을요 어떠냐면 콜링하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 이러신다니까요. 내가 이제 너에게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다시 하겠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니까 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내가 이루겠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밑에 후대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한테 또 얘기해요. 계속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나타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으로 나를 딱 붙들어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이 창세기 28장은요 야곱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22절까지 저를 붙들어 주신 말씀이에요. 직접 나타나셨던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가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은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요 18절 하반절에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 돌 베개를 가지고 기름을 붓고 서원하여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야곱이 봤던 장면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를 봤어요.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큰지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봤고 그 다음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자를 봤어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서서 계셨다. 서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성경 전체에서요 서 계신 하나님을 표현한 데는 여기입니다. 거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서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사닥다리란 말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나에게 연결하는, 그 서 계신다는 하나님은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홍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서 계신 하나님은 운동회 때를 상상해보면 딱 맞대요. 운동회 때를. 그래서 허들 경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 허들 경기에 아이가 딱 넘어지면, 걸려서 넘어지는 애는요 애가 넘어져 있으면 거기서 다 이 스탠드에 앉아있다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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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애가 못 일어나면 막 뛰어나가서 들쳐오고부터 뛰잖아요. 그 사람 누굽니까? 아빠 혹은 엄마. 그래서 이 서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떠냐면 딱 서 있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도와줄 준비가 내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보았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에 세 가지를 약속하셨고요,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본 거는 세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준 게 뭐냐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미진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세 번째 약속이에요. 제가 지금 감격해서 울라 그래요. 제가 이걸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합법적 아브라함 계보 안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제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미진아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제가 감격해가지고요 얼마나 그날 펑펑 울었는지 몰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후손 안으로 들어가는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의 바보 같은 반응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야곱이 바보 같은 반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야곱의 얘기 좀 한번 보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버지 저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오면은요 만약에 저를 돌아오게 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래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 거 보세요.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되고 만약에 제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오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이 기둥은 집이 될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처럼 반응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한 돋보에 뿌려집니다. 뭔 말 이해돼요?
야곱 바보예요. 저는요 이렇게 반응 안 했어요. 내가 바로 이걸 바꿨어요. 아버지 지금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이 돌은 하나님 집입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내가 십일조 하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맞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반응은 좋은 반응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야곱처럼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의 합법적 후손으로 들어간 여러분 전체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즉시적으로 아버지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빈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면 저는 온 땅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저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 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야곱보다요 조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어요. 얘 고생 무지했거든요. 저 4년 반만 회복했는데 얘 아시죠? 계산해보세요. 나보다 훨씬 더디 걸렸어요. 이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죠. 폭풍 지나가는 법, 빨리 소멸시키는 법. 이렇게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4장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또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에는요 땅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얘기. 하나님은요 돈 얘기를 다 농사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심고 거둔다, 뿌리고 거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 땅에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돌짝밭에 떨어져도 안 되겠다. 가시떨기에 떨어져도 안 되겠다. 8절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땅이 있다. 이 세 가지 땅은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좋은 땅을 찾아라. 이 좋은 땅에 뭔가 뿌리면 그 결과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책임져 있는 것은 도대체 뭐가 좋은 땅이고 어디가 좋은 땅이냐는 거죠.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뜨고 하니까 예수님이요 우리 아까 전에 브레이크 타임 했잖아요. 잠깐 5분만 쉬자 했잖아요. 이 말씀을 다 나누고는 예수님이 쉬러 갔어요. 저처럼 똑같아요.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제자들과 여기 함께한 사람들 중에 말귀를 못 알아먹어. 땅 얘기 다 해줬는데. 다시 말하면요 이 한번 10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못 알아들은 거야. 예수님 좀 쉬겠다 하시는데 그 가가지고 아 예수님 아까 그거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땅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땅 얘기할 건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야야 그 땅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비밀.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공개된 비밀이에요. 공개돼 있어. 그런데 비밀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 아주 쉬운 말로 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세요. 제 강의 들으면서 성령님 저것이 제 심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초청합니다. 제 눈이 떠지고 제 귀가 열어져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왜냐? 지금 이 땅이요. 이런 땅이거든요. 여기에 네 가지 땅이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땅 중에 하나님이 오늘 좋은 땅 골라내거든요. 근데 내가 요 좋은 땅에 포함돼야죠. 이거 깨달아야 좋은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투자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는가 그 땅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깨달으시는 거예요. 들어도. 지금 여기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뿌리는 자는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농사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농사짓는 저와 여러분은 뿌리는 농사꾼인데 말씀을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뿌려라. 여러분 부부가 지금 참석한 분들 많죠? 어저께 좋은 땅 되기로 부부가 결정했어요. 예. 그러면 좋은 땅 되기로 결정했는 이 좋은 땅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잖아요. 이 좋은 땅의 부부가 우리 이제 좋은 땅 되자 결정하자 결정 봤어요 어젯밤에. 그러면 이 좋은 땅 된 이 마음밭 이 좋은 땅에 무엇을 뿌려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뿌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부부 안에서 그래 우리 말씀 좀 뿌려보자 이러고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찾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을 나의 머리로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육 가운데 위탁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근육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을 부부 안에 뿌리는 게 이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남자들요 손 한번 여기요 한 0.5cm만 터져봐요. 죽는다고 난리야. 근데 마누라 손 하나 쭉 끊어져 봐요. 아프나? 이러고 끝나요. 이해돼요? 자기 바늘을 찔리는 거하고 마누라 손 하나 쭉 잘려나가도 아프나? 이게 끝난다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몸처럼 하면은 마누라가 아프면 야, 얼마 아프냐? 얼마 아프냐? 야야야 내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부부 사이는 내가 열매를 주겠는데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어가겠다. 엄청나게 부부의 새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한번 지나갔잖아요. 아직도 나는 사랑이 안 지나갔다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나가 3년이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새 사랑은요 그때의 사랑과 피가 되지 않는 깊은 사랑이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이게요 말씀을 뿌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 안에요 이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말씀을요 내 좋은 땅에 나한테 뿌리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 안에 너는 나 안에 머물라 거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방법은 말씀 읽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르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땅에 내가 나의 친밀감을 부어주겠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나의 친밀감을 부어주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지금 저는 재정으로 말씀이 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재정에 대한 말씀 3,000구절에 관해서 이것을 좋은 땅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좋은 땅,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는 좋은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한번 채보십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눈치 채보니까 아무튼 보물을 하늘에 쌓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하늘 은행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무슨 헌금하는 거 아닐까?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헌금이라 쳐보십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일 헌금이라 치면 내가 헌금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다. 그럼 이게 쌓인단 말인가?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오해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도 나에게 속하였다. 재물도 나에게 속하였다. 모든 은사도 나에게 속하였다. 여러분의 호흡도 나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속해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예를 들면 헌금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봐보세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래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20절에 뭐랍니까?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곳이 있는데 그곳은 나를 위한 거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이자율이 30배, 60배, 100배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부터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요 성부 될 때는요 여러분 재산을 퍼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갖다 줘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헌금 이러면 자꾸 이게 뺏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다니까요. 그걸 경험하시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뺏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을, 하늘 은행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은행.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이 하늘 은행을 하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뭐냐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좋은 땅에 뿌려라. 왜냐하면 여기에 이자율이 30배고 60배고 100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살펴가지고 어디가 좋은 땅인지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좋은 땅 어딘지 찾아봅시다. 잠언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가난한 자가 있는 거야. 아 불쌍하다 불쌍해. 아 또 불쌍하다 불쌍해. 진짜 불쌍하네. 살 밤낮으로 굶었겠네. 와 불쌍하다 불쌍해 하고 집을 왔어요. 이 불쌍한 거예요. 그건 놀리는 거지. 놀리는 거. 예. 학생 여러분 그건 놀리는 거야. 근데 갔는데 너무 불쌍해.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야. 혹시 식사했어요? 이러니까 못 먹었대. 그러면 내가 천 원밖에 없어. 혹시요 제가 천 원 있는데 혹시 빵이라도 하나 더 사 드시겠어요? 이래서 그 천 원을 줬어.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내가 불쌍해서 천 원을 줬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돈 천 원 꿨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래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누가 빚쟁이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빚쟁이 되겠다. 나 너한테 돈을 꾸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빚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가난한 자한테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빚쟁이가 돼버려요. 성경 전체에서 1500구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000구절 중에.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느냐? 그거 내가 너한테 돈 꿨다, 1000원. 혹은 10000원 내가 그거 꿨다. 그런데 그 뒤에가 약속입니다. 너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뭐냐면요, 원어로 보세요, 여러분. 원어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한테 1000원 꿨다. 근데 1000원으로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가득 깎겠다, 풀로 갚겠다. 지금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한 자한테 1000원 주면은 적시로 하늘은행에 하나님이 내가 1000원 입금시켰다. 내가 너한테 1000원 꿨다. 너 필요할 때 내가 30배로 갚겠다, 60배로 갚겠다, 100배로 갚겠다, 풀로 갚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난한 자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생각하실까요? 왜 가난한 자한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는 걸 왜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냉수 한 잔이라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공급한 거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할까? 성경 전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곡식을 어떻게 다 쫓지 마라. 이삭을 흘려라. 성경 전체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포도, 나무의 포도를 다 따지 마라. 몇 송이 남겨놔라. 전체입니다. 전체. 1500구절로. 거기에 약속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요,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우리 아버지의 성호가 뭐냐, 하나님의 성호가 첫 번째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는 뭐냐, 보호자예요. 아빠는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먹이고 그분이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빠의 부담감을 함께 지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그것을 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아빠의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퍼 목사님 아시죠? 바퍼. 예. 네. 그 목사님이요, 등산 갈 때요, 할아버지 한 분 만나잖아요. 할아버지 몇 끼 굶었어? 야, 이렇게 4일 굶었대. 하, 이거 너무 마음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라면 한 그릇 꺼내가 들으니까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퍼 목사님이,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00원 있는 거 톡 틀어가지고 어디 간 서울역 갔어요. 10000원 있으면 10000원어치 라면 끓이고 20000원 있으면 20000원어치 라면 끓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라. 이 파이퍼 목사님은요, 성부 아니거든요. 성빈이에요. 성빈. 이 성빈 사역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봤어요. 내가 이를 축복해야 이가 가난한 자를 더 많이 먹일 수 있겠구나. 내가 성부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뭐라 아시죠? 성경에 나는 마음을 움직이는 자다. 그래서 성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부들의 재물들을 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바퍼 목사님한테 다 옮겼어요. 바퍼 목사님 지금 사역 어떻게 된지 알죠? 수백억 가지고 뭐죠? 종합병원 지은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가난한 자들 밥을 먹이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재물을 옮겨 놓는다니까요. 이게 한두 번, 여러분 혹시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럼 이 가난한 자는요, 하늘은행 통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자 교회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자는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최고 빠른 투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투자가 어디라고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고아, 가부, 객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하나님 통장인데,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말씀 더 볼까요? 시편 41편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는지 시편 41편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 주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첫째,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겠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겠다. 세 번째, 그가 병들었으면 그 병을 고쳐주겠다. 와, 가난한 자를 보살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그거 4편 41편을 이렇게 표시해 두고요, 이사야 58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이사야 58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겠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양식을 나눠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다시 어떠냐면 네가 병들 때 내가 고쳐주겠다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호의가 네 앞뒤를 다 이렇게 호위해주겠다. 이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왜 이렇게 클까요? 왜 이렇게 태산 같은 약속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하늘은행 통장은 제가 내일과 내일 또 볼 거예요. 오늘은 가난한 자 하나 보십시다. 자, 제가 잘 아는 근사님 한 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잘 아는 근사님 한 분 있는데 이 근사님은요 평생을 노숙자 사역 하신 분이에요. 예. 그 이 근사님 집에 딸이 세 명 있습니다. 그 딸이 세 명 있는데 이 딸 중에 제가 막내 딸을 잘 알고 있어요. 이 근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평생 하시는데 이 막내 딸이요 막 놀고 놀러 막 이렇게 다니면요 옛날에 이제 오래전 얘기죠. 3, 40년 전 얘기죠. 그럼 이 거지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거지들 이게 누워 있으면 이게 막내 딸이 거지들 얼굴을 이렇게 들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거, 이거 오늘 분명히 내 옆에 자고 있을 거야. 이러면 어김없는 거예요. 그 거지가 그 막내 딸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세 명은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생활이 그 근사님이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딸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시집가 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막내딸이 초등학교 때 비가 오는데 집에 갈라는데 거지들 10명이 마중 나왔어요. 우산 다 떨어진 거 10개 정도 모아서 온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철이 있다 없다? 철 없는 형제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엘러를 꼴러리 너네 집은 거지 집이냐 하고 놀린 거예요. 이 막내딸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래 이 우산을 내뱉어치고 집으로 가면 거지들이 쫙 앉아있고 꽁 보리밥밖에 없어.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열무 통 열무 김치만 있는 거. 그럼 눈치 없는 거지는 때가 갑옷처럼 끼었잖아요. 때가 갑옷인데 그 손 가지고 열무김치 쪼어가지고 이 막내딸 밥그릇 위에 올려주는 그 거지는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 그 막내딸이요. 그래서 막 그 밥그릇을 이렇게 팽개치고는 새밥 얻어가지고 그 꽁보리밥을 찬물에 말아가지고 후루룩 먹고는 방 안으로 그냥 울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근사님과 그 집안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래 떡 사는데 이제 이 딸 세 명이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사님이 너무 총명한 근사님이에요. 성경을 100독도 더 하신 근사님이에요. 이 근사님이 딸들을 축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딸들 다 불렀습니다. 그 딸들 세 명이 앉아서 연년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하니까요. 이 딸들이요 엄마를 싫어해요. 그런 엄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싫어해요. 그런데 존경해요. 엄마를 싫어하지만 왜냐면 왜 그렇게 꼭 살아야 됩니까? 이렇지만은 굉장히 심장으로 이 엄마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엄마의 이 축복은 무조건 땡겨 받으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삶을 아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하니까 아멘! 딸들이 서로 경쟁해가 서로 아멘! 야곱의 축복 서로 아멘! 서로 아멘! 내가 이 축복 내 겁니다! 이 축복 내 겁니다!
마지막 축복 대목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 축복 대목이 이 권사님이 총명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딸들 세 명을 하나님의 거부로 축복합니다. 와, 거기까지 아멘. 이 하나님의 거부로 축복하는데 그것이 있다면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딸들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겨지고 우리 딸들을 위하여 온 땅에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이 정말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것은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5km 안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딸들이요 아무도 아멘 안 해. 그러니까 이 총명한 근사님이 하나님 우리 딸들을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반경 10km 안에, 20km 안에, 50km 안에, 100km 안에 이래 된 거예요. 딸들이 잘못하면은 한국 땅에 살 수도 없어. 근사님 잠깐만요, 우리 회의 좀 하자. 우리 어차피 안 끝나는 거 아니까 5km 아멘하고 끝내자. 5km 안에 뭐 거진 없는데 부잣집에 가면 안 되나? 5km. 우리 5km 축복받겠습니다. 5km 아멘. 이 동의를 하고 5km로 끝냈어요. 그리고 이 딸들이 시집갔습니다. 이 막내딸도 시집갔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딸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온갖 가실수가 다 있는 집.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앵두나무. 이 모든 가실수가 다 심겨 있고 온 잔디가 다 끌린 금평만 100평도 넣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막내들이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3개월을 조사했는데 반경 5km 절대 거지 없는. 그래서 시장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거는 몰랐지요. 이게 이제 막내딸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내딸의 기분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일주일 만에 이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극장 갔어요. 심야 극장. 그 심야 극장을 보고 기분 좋아가지고 지하상가로 내려와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지들이 30명이 딱 모여 있는 거야. 그럼 막내딸이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집하고 여기 지금 5km 됩니까? 이러니까 신랑 말 500m 안에 있습니다. 그래 그 막내딸이 그날 즉시로 노숙자 사역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그날로 노숙자 사역에 돌입해서 8년간 노숙자 사역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절대로 평생에 봤던 거지들 다 봤으니까 나는 죽거릴게. 당신은 애하고 나가서 배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딸이 죽을 거리고 남편과 아이는 어떠냐면 나가서 그 죽을 배달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한테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 죽 세 그릇이 모자라요. 이래 된 거예요. 빨리 죽 좀 들고 이 노숙자 사역에 오세요. 그래서 이 엄마가 죽 세 그릇 들고 노숙자 사역에 배달 나갔어요. 근데 떡 배달 나갔는데 떡 보니까 자매님이 동일한 나이에 자매님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아가지고 왜 녹자 됐냐 이러니까 이 자매가 말도 말해 이 나쁜 놈이 바람났대. 그러면 자기 재산을 다 빼돌려가지고 나쁜 그 여자한테 다 줬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살짝 갚아버린 거야 맛이. 그래가 근데 말을 무지 재밌게 하는 거야. 그래가 이 엄마가 글로 쑥 빠져들어가가지고 그 자매가 막 먹고 있는 숟가락 가지고 이 엄마도 막 죽을 먹은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이 자매가 돌아가지고 자기가 또 막 먹고 이 모습을 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노숙자 사역에 최고네요. 이래 된 거예요. 어머니가 노숙자 사역 하세요.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있잖아요. 이 죽 좀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이랬다. 근데 엄마는 오자마자 야 너 왜 노숙자 됐냐? 하고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내딸이요. 누구겠어요? 이 놀라운 근사님의 막내딸,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근사님의 막내딸 아닙니까? 셋째.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마다 데레사, 그 근사님에게 정말로 노벨 평화상 감, 이렇게 말하는 근사님이에요. 근데요, 저는요, 고생 무지 한 거예요. 그 축복 때문에. 그래서 제가 8년간 노일자 사역을 하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지하도 내려가는데 그 통로에요, 그 옛 CD 나오기 전에 이 테이프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테이프 파는 아저씨가 내가 죽돌고 내려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줌마! 저놈들 죽도록 놔둬야지 왜 죽을 먹여서 살려놓느냐. 근데요, 너무 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서, 근데 그 길이 그 한 길밖에 없어. 그래가 또 죽을 먹여놓고 또 올라오면은 그 아저씨 이러고 있어. 아줌마! 내가 그것도 죽게 놔주라 그랬지.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3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안 하기 싫어. 하고 싶지가 않아. 안 하고 싶어. 그 아저씨 겁났어도 안 하고 싶어. 여기 우리 둘째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낮으로 보면 되나? 밤낮으로 단주고 봐야지 5km를. 언니는 거지들 입성 불가, 천당보다 분당이란 데를 가버렸잖아. 거지들 못 들어온다. 이 둘째는 30억짜리 집을 사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 말은 우리 집이 지금 다 부자라는 거죠. 축복대로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글쎄 말이야, 낮에만 봐서 그 거지들이 다 어디 숨었는지 내가 몰라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 네 고생해라. 네가 고생한 덕분에 우리가 다 복받는다. 대표로 해라, 네가 대표로. 이러면서 8년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이 팔리지도 않아, 그 집이 또. 그래가지고 이제 3년째 너무 고뇌해서 안 하고 싶어, 정말로.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아저씨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근데 그날따라 두려움이 저를 엄습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겠는 거야, 너무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 아저씨가 이러는 거야. 아줌마! 또 이러는 거야. 네. 이러는 거야. 아줌마! 아줌마는 참 예수쟁이네? 이러는 거야. 참 예수쟁이네. 그 순간 제가 딱 그 계단에 서가지고, 네? 아줌마 참 예수쟁이라고? 아줌마처럼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어야지!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요, 나한테 그렇게 3년을 구박하면서 딱 손을, 이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 들면서, 아줌마 예수쟁이네. 이런데 하나님 저한테 위로하셨어요. 뭐라고 위로했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 영광 받았다.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격려 받았다.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예배 받았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때 제가 감격이 지금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와서 집에 와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히브리스 말씀이었어요. 이 히브리스 말씀 안에 13절, 13장 마지막 장에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예배받는 장소이다. 나는 그냥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졌는데 너는 나를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삶의 현장에 자리에서 서로 나누어주는 거, 이 작은 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는 지금 나를 예배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제사 받았다. 네가 지금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법이 달라 우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예배당에서 떠나가지고 6일 동안 세상 안에 살면서 이 예배의 삶을 하나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는 따로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똑같이 휩쓸려서 누가 예수쟁인지 누가 예수쟁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게 살아.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임재하소서, 아버지 임재하소서, 여러분의 아무리 임재 찬양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함이 강하게 느껴지시는지 못 느끼실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예배가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가 빠져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입으로 찬양하는 예배도 하나님 받지만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예배는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받고 제사받는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살다가 이 교회에 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오면 여러분요 딱 앉자마자요 하나님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가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일어나요. 여러분 목사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 주셨다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치유는 어디서 오냐면요 하늘로부터 즉 바로 임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앉아서 아버지 예배할 때 아픈 모든 병을 그 시간에 치유하고 휩쓸고 지나간다니까요. 내가 증인이 있어요. 우리 그 어머니, 예, 지금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있죠. 그 어머니가요 병 들었어요. 어떤 병 들은지 아십니까? 내려가는 모든 혈관이 다 막혔어요. 그 심장에 가는 혈관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불과 3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리고 막내딸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나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이 내려가는 혈관이 막히니까 사람을 못 알아봐요. 엄마, 저 엄마 막내딸이에요. 이러면 금방 얘기했는 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엄마, 저 엄마 막내딸이에요. 그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계속 처음 묻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41편의 약속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병을 고쳐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좀 부자가 됐으니까 어머니 보험 좀 넣어드릴게요. 실비보험. 야 니나 넣어라.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약속 말씀을 살았다. 이날 이때까지 내가 병들면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냐? 고쳐준다고 하나님 약속 안 했죠? 하나님 고쳐줄 거다.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인지 알겠죠? 아예 대화 불가능. 그런 분인데 병들었어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급수술. 그래서 새벽에 한 5시부터 4시 반부터 5시까지 응급수술 들어가기 위해서 두 사람이 다 입원했어요. 왜냐하면 혈관이 좀 모자라면 제 이 허벅지 쪽에 모든 혈관을 또 어머니한테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정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그 앞에 있는 6인실, 1인실이 없어서 6인실에 임시로 입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면 중환심각실에 옮기려 했는데 그 할머니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제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니야. 나 불교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금방 잊어버리잖아.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나 불교라니까. 우리 어머니 금방 잊어버리잖아. 늘 새로 질문하는 거지. 누가 지치겠어요? 이 할머니 늘 새로 질문하는데 이 불교에 있는 다니는 이 할머니가 죽게 된 거야. 이게 몇 100번도 더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내가 설명해줬어요. 어떤 상태인지 알았대. 그 우리 어머니 손을 잡더니 할머 나 오늘 예수 믿을게. 손을 끌더니 옆집 배더 할머니 이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해 이러니까 이 할머니 그걸 다 봤잖아. 이 할머니 아니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나 예수 믿어. 이러면서 오늘 그날 6명 입으로 예수 다 믿는다 고백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기뻐. 난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약속 이건 뭡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병을 고쳐주겠다는 것이 200구절도 더 많이 하나님 약속했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믿음은 이 약속에 대해서 0.1%도 의심한 적이 없는 믿음 아닙니까? 진짜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 그래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 우리 어머니 수술해도 살아날 확률이 없대. 정신이 온전해야 될 확률도 없대. 그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평생의 삶이 그래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지,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나중에 간절해지더라고요. 아버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당신의 딸에게
능력으로 드러내십시오. 오늘 능력으로 드러내서 이 딸을 하나님 간증자 삼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4시 반 5시쯤 됐습니다. 이 할머니 눈 떴어요.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눈 딱 뜨더니 나를 딱 쳐다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진 엄마 여기 왜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엄마 내 이름 뭔데? 야가 사람을 바보로 하나. 너 김미진. 근데 나는 왜 이 옷을 입혀서 여기 이렇게 나 이상한 거야.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우리 어머니 이상해요. 의사선생님이 아 CT 다시 찍어보자니까 안 된대. 지금 응급실 아니요 아니요 얘 좀 물어보세요. 그렇게 의사선생님이 뭐 이 가들 진짜 이상하네. 가만히 기다려버려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가서 CT, MRI 다 찍고 몇 시간이 지나서 봤어요.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심장과 내려가는 혈관이 100% 뚫렸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진짜던데요. 그 약속 믿는 그 사람한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만 이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여러분이 간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요. 신정동 열방교회 지금 신정동 열방교회에요. 성도님 한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해 계세요. 그러니까 제 간증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정동 열방교회 부목사님 사모님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이 얘기를 쫙 하니까 이 부목사님 사모님이 온 거예요. 간사님 간사님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시편 41편이 우리 아버지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아버지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살 수 없다 이것이 터졌기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진단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삶에 이게 약속의 말씀이어가지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수술도 못한답니다. 방사선 치료도 효과 없답니다.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된답니다. 그 우리 집안 전체가 아버지 이러실 수 없다. 우리 아버지의 약속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아버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요번에 갔잖아요. 지난주에 갔어요. 지난주 2주 전에 거기에 다시 전교인 집회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부목선 사모님이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 한번 하지 않고 18년째 살아계십니다. 건강하십니다.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12,000가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약속한 거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집행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은요 그 12,000가지 약속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만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못 받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간증처럼 이 세상 안에서 능력으로 집행되어서 우리가 다 누군가 다 알게 될 때 이때 하나님 와 당신 멋지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영광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예로 집행해 준다는 거예요. 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놓은 거에서 너는 안 된다 거절 없다는 거예요. 100% 했어. 그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뭐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기만 되면 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오늘 저희들은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좀 박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 당신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좀 옆 사람 달라고 손 좀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이겁니다. 5kg 부흥 운동을 일으키자. 우리 NCMN의 핵심 운동입니다. 교회가 머무르는 곳 점 찍고 5kg 안에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는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다. 이런 교회에 좀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그리고 교회가 능력이 더 되면은 북한에 점 찍고 5kg를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 5kg를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우리가 먹이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감당 못합니다. 이 한국이 북한을 감당 못합니다. 한국이 북한에 그것을 감당해버리면요 우리는 30년 전으로 후퇴해야 돼요. 북한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조국 교회예요. 그래서 북한 점 찍고 5kg, 그 다음 더 능력이 되면 어디로 더 하나님 축복하시면 외국 땅, 이방인 땅, 그 땅에 점 찍고 또 5kg, 이렇게 해서 5kg 무브먼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교회답자. 정말 하나님은 교회에게 명령하시길 너는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들을 정말로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5kg 안에 혹시나 굶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좀 먹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요 몇 년 전부터 무엇을 얘기했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좋은 그 뭐라 그러죠? 전통 그거 없애지 마세요. 성미 부활시켜주세요. 성미 제가 외쳤어요. 성미 좀 부활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성미 모아서 사랑의 쌀떡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굶는 사람들을 좀 퍼가게 만들어주고 교회 밖에서 좀 굶는 사람 퍼가게 만들어서 외쳤는데 요번에 열매 맺었잖아요. 뉴스 다 봤잖아요. 뉴스도 안 보나요? 사랑의 쌀떡 알죠? 네, 그 쳐보세요. 사랑의 쌀떡이라고 쫙 나오지. 그 교회가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수많은 교회가 제 메시지 응답해가지고요 사랑의 쌀떡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이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여러분 좀 먹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옆으로 좀 우리가 손잡고 이렇게 좀 하십시다. 저와 그리고 양옆을 축복할 겁니다. 아버지 저부터 이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게 아버지 주는 삶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30배, 60배, 100배니까 아버지 제가 농사 짓는데 내 재정을 심는 법 연습하겠습니다. 1,000원부터 심고 100원부터 심는 삶 아버지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오 아버지 죄를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손잡은 좌우의 사람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사람 삶 안에도 하나님 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십시오. 농사 돈으로 농사 짓는 법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꾸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늘은행에 저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축복하는 시간들 좀 갖고 싶습니다.